오늘은 잠시 2021년 9월 12일 하우스에 배추 모종 정식해 놓은 지 12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흰 나비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배추 이파리 위에 앉아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약을 뿌려주고 있습니다. 뿌리고 나서 제가 영상을 다시 찍겠습니다. 오늘은 10분 영상으로 찍는 거고요. 제가 지금 약 주다가 잠시 핸드폰을 켰습니다. 이제 여기에 약을 제가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거를 안 해주면 흰 나비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나비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이거를 꼭 해줘야지 됩니다. 약은 달아줬습니다. 흰 나비들이 돌아다니면서 배추에 이렇게 앉게 되면은 해롭습니다. 오늘은 흰나비 여기 나비 포착하려고 했더니 저 나비가 어디로 도망갈까요? 나비 포착 나비 이게요 나중에 나비가 앉았던 자리에는 영락없이 초록색 벌레들이 갉아먹고 그런답니다. 여기는 생채고요. 이렇게 오늘이 12일째 되는 날입니다. 요게 이제 15일째 되면은 제가 비료를 줄 거고요. 하우스에 배추 모종 키우기 한 가지 힌트는 이 위에다가 물을 뿌려주면 안 된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통 앉았을 때 배추잎이 짓무르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물 줄 때는 위에다가 뿌리지 않고 밑에 요 가세로다가 고랑하고 가세로다가 물을 뿌려야지 된답니다. 여기 흰 나방발레가 나비가 막 날아다니면서 계속 신경 쓰이게 합니다. 요거 그래서 물 뿌릴 때는 꼭 배추 이파리 위에다가 물 뿌려 주지 마세요. 나중에 배추 이파리 짓물릅니다. 그게 하나의 하우스에 배추 키우는데 필요한 힌트고요. 물은 꼭 이파리 말고 여기 가세에다가 주고 고랑에다가 물을 주세요. 오늘이 12일째 배추 하우스에 키우기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가꾸는 하우스 배추고요. 90일 배추로 키우는 거랍니다. 영상 찍으며 오늘을 즐깁니다. 오늘은 일 많이 많이 했습니다. 약도 뿌리고 날씨는 엄청 맑아요. 요즘 이제 벌초 할 때가 돼가지고 그리고 예초기 돌아가는 소리가 횡횡횡 다 납니다. 우리는 벌초 다 끝마쳤습니다. 무궁화꽃 예쁘죠?
벌초 돌아가는 소리가 우리 동네 윙윙윙윙 소리 나고, 무궁화도 이렇게 우리 바오세미 농원에는 볼 것이 많답니다. 쌤이 있는 데까지 가서 영상, 오늘 영상은 10분 영상으로 찍을 거고요. 슬로우슬로우 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찍을 게 하도 많아가지고 휙휙휙휙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5분이 됐네요. 성모님께 기도도 하고 묵주기도도 여기서 바친답니다. 오늘은 주일이라 신랑차도 있고요. 일요일이라.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에 바오 세미농원에서 세미야 세미야 까꿍 우리 바오 세미농원이랍니다. 여기 초록 의자에도 있고요. 세미야 까꿍 세미야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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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4개월 된 세미랍니다. 세미야 우리 세미 쎄쎄쎄 해줄게요. 세미야 일로 오세요. 쎄쎄쎄 쎄쎄쎄쎄 쎄미 쎄쎄 꼬리 살랑살랑 흔들죠. 쎄미 쎄쎄쎄쎄 쎄쎄쎄쎄 쎄미 쎄쎄쎄 꼬리 살랑살랑 흔들죠. 쎄쎄쎄쎄 우리 쎄미랍니다. 자세히 보세요. 쎄미야 여기를 보세요. 우리 유치님들한테 인사를 하세요. 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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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오쎄미 농원에는 4개월 된 강아지 세미가 있답니다. 세미 세미 예쁘죠?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서 이렇게 쓰다듬어주면 가만히 있어요. 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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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세미야 여기를 쳐다보세요. 저를 쳐다보세요. 엄청도 예뻐요. 쎄쎄쎄 세미는 가만히 있어요. 엄청도 예쁘죠? 꼬리 살랑살랑 흔들면서 우리 바오세미 농원에는 세미가 있답니다. 여기에 소나무를 이렇게 전지를 해줬어요. 이게 이제 소나무가 자꾸만 크면은 머리에 닿는다고 여기 소마를 소나무 전지를 이렇게 해줬답니다. 예쁘게 이거 황금 소나무도 예쁘게 예쁘게 흔적 밑에 소나무 떨어졌죠. 여기를 지금 막 전지를 해준 거랍니다. 수영 잡아가면서. 세미야 이쪽으로 오세요. 요거는 뭘까요? 예쁜 꽃이 피었습니다. 세미 바오세미 농원에는 이를 모른 야생화 꽃서부터 엄청도 많은데요. 세미야 여기 까꿍 까꿍 하세요. 벌써 7분 58초 영상으로 돌아갑니다. 세미네 집 보세요. 우리 집보다 엄청 예뻐요. 세미야 까꿍 유치님들 보고 인사해라 했더니 세미가 인사를 잘했습니다. 세미 세미 안녕 안녕. 그리고 저는 저의 할 일을 지금 이제 할 것이랍니다. 무슨 할 일이 있냐면은 밤 주워 놓은 거 제가 정리 작업을 할 겁니다. 알밥이 톡톡톡톡 떨어지기 시작해갖고 제가 10분 동안 주워왔습니다. 요거는 제가 가꾸는 것들이고요. 예쁘게 예쁘게 가꾸는 바오세미 농원이랍니다. 여기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작업을 할 거고요. 이렇게 밤을 알밤을 톡톡 주워왔습니다. 요런 거는 일찍 지금 여기 하얗게 있죠. 요거는 칼로다가 지금 벗기면은 잘 벗겨져요. 여기 중에서도 하얀 밑에. 그리고 요런 거는 통통.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이제 싹 작업을 할 거랍니다. 오늘 딱 20분 주워왔어요. 탱글탱글. 요거는 뭘게요? 여기는 이제 테라니움. 여기는 작품이로다가 여기 만들려고 여기다가 갖다 놨고요. 이렇게 작품이로다가 여기 만들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찰칵 인증서 찍으면서 오늘 10분 영상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봉선화 꽃도 찍고요. 제라늄 꽃도 찍고요. 요거는 제라늄 꽃이고요.
여기는 이제 터덕서부터 아주까리 파리서부터 한려나꽃도 예쁨 예쁨 예쁩니다. 10분 영상 끝 하면서 저 지금부터 이제 핸드폰에 영상 끄고 요거는 아주까리 빨간색 아주까리랍니다. 지금서부터 영상 끄고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재라는 꽃 예뻐요. 재라는 꽃 예쁘고 우리 할미꽃 모종도 이렇게나 많이 할미꽃 모종이 쑥쑥 자랐답니다. 바우세미 농원에는 할미꽃 모종이 엄청도 많답니다. 그래서 인증샷 끝! 인증샷 끝! 10분 48초 영상이었습니다. 오늘입니다. 바우세미 농원입니다. 세미하고 놀면서 알밤도 춥고 그리고 하우스에 배추 정식 12일째 되는 날 약도 뿌려주고 그랬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바우세미 농원이었습니다.